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제가 저번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거드텔 아르마딜로 이 친구 차보다 비쌌다는 그 친구를 제가 입양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한 마리도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무리에 있던 친구를 놓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세력 다툼을 하고 영역 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깝지만 이번에 입양을 하게 되면 한번 같이 합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연에서 수십 마리가 사회성을 이뤄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캡틴 우두머리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입양했던 한 쌍 안에서도 우두머리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드디어 영입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이 한 손 짜잔. 우와, 오, 이번에 사이즈 크다. 야, 자, 이번에는 한국에서 거의 이제 3살 정도 먹은 아이입니다. 지금 수컷과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 저희 축양장에 있는 이제 바보 멍청이랑 합사를 할 건데 얘네들이 과연 이 친구를 동료로 받아들일지 그게 의문입니다. 우선 가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 제가 키우는 친구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댓글 보면은 진짜 많은 이름 추천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구미가 안 땡겨서. 솔직한 부르. 오늘은 이 친구를 넣어주고 이름을 공개할게요. 짜잔. 이 친구를 우선 넣기 전에 앞서서 조금 사육 환경을 바꾸고 넣으려고요. 애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겠지만 새로운 가족이 왔으니 좀 바꿔줘야 됩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수컷, 그 다음에 3년 된 암컷, 그리고 제가 원래 키우던 암컷입니다. 지금 사이즈로 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 친구가 암컷인데 비해서도 머리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크게 느껴지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마리가 됐고요. 이제 암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꼬리 두께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서해인공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자, 이게 수컷이고요. 조금 차이가 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을 뭐 수정해야겠죠? 뭐가 바뀐 거지? 그리고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것까지 넣어주겠습니다. 자, 해서 이 상태로 한 마리를 더 넣고 추후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원래 사육하고 있던 이름은 멍청이입니다. 왜냐면 저기에서 껴서 죽을 뻔했던 멍청이. 두 번째는 이제 멍청이에요. 바보 멍청이. 내 마음도 몰라주는, 아니죠, 바보죠. 내 마음도 몰라주는 바보.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가족이 된 굉장히 뚱보죠. 저 친구는 이름을 똥개로 지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똥개. 다음에 오는 애는 누구죠, 여러분들? 바로 말미잘이겠죠. 말미잘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근데 이름 벌써 정해졌어요. 사실 저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예약을 해놓은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제가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 이 거드테일 말고도 진짜 태양을 바라보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썬게이저라는 친구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사육하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몇 계신 걸로 아는데 만약에 연락 좀 주실 수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공개 구혼, 아니 공개 뭐지? 보세요, 얘 바보가 연락 꼭 달라고 하네요. 화났네요 얘.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로 안 받아주려는 모양인데요. 우선 얘네들이 서열 정리가 이 친구들도 돼야 된대요. 보통 같이 살던 친구들 이후에는 서열 정리가 되어야 돼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가 저희 꼬리 있는 친구를 계속 따라다니는 중인데 저렇게 꼬리만 내밀고 있어도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보이시죠? 저렇게 나와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울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선은 한 가족이 되려면 서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연에서는 이제 사회성이 있어서 수십 마리씩 몰려다닌다고 하는데
작은 친구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큰 친구 두 마리가 서열을 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 두 마리는 문제가 없거든요. 새로운 암컷 똥개랑 저기 바보 둘 다 암컷인데 이 둘은 문제가 없어요. 저 왕좌에 올라와 있는 저 녀석이, 저 멍청이가 이 똥개를 자꾸 괴롭혀요. 이 녀석 친하게 지내야지 엄마. 보통 교미를 할 때도 저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이거는 엄연히 서열 싸움입니다. 서열 싸움. 둘이 꼬리를 흔들면서 경기하는 게 보이시죠? 마음이 아프네요. 우선은 1차전, 아니 2차전이죠? 2차전에서는 무승부고요. 한 번은 이렇게 물러나 줬으니까 왠지 조짐이 좋습니다. 합사 1을 잡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진짜 도망갈 법도 한데 이 친구도 그 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아야 되고 서열 정리를 해야 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싸리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서열 싸움하고, 네, 방금처럼 아유 안 되었다 약간 이렇게 가고 좀 포기도 하고 그래야겠죠 여러분들. 네, 포기가 있겠습니까 이 녀석아. 여러분들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컷이 계속 무니까 피가 좀 나더라고요. 얘가 다친 게 아니라 이제 뾰족하니까는 이제 입에 살짝 상처가 났어요. 저 멍청이 녀석 지금 그러다가 쉬고 있는데 저 한창 물다가 갑자기 물지 않더니 그래도 이렇게 돌아와서 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물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고 있어요. 저기 얼굴만 내밀고 있는 쪼꼬미는 저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나를? 나 좋아하냐?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구내염만 걸리지 않도록 피가 살짝 났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제가 치료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제가 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 안 되면 합사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서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대 이틀까지만 지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하루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얼굴을 많이 보게끔 해주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거의 이틀 정도 지났는데요. 애들이 어디 갔지나? 구멍을 다 이리저리 다 파놓고 사라졌네. 우선 여기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지? 오! 잘 살아있다. 원래 싸우던 이 두 마리가 같이 있습니다. 서열 정리가 끝난 건가? 미안하다. 좋은 생각 보내라. 야, 꼬맹아, 어디 갔니, 너네? 너 어디 갔어? 드디어 새 가족으로 맞이한 것 같네요. 진짜 처음에는 저기 넣었을 때 엄청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지켜봤었는데, 와, 성공했다. 오. 아우, 야, 밥그릇에 흙 다 들어가네 이 녀석아. 오우, 기특해라.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안에 두 마리가 있으니까 밖에서 자네. 그래도 뭐 해피엔딩.